제59회 승단 심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루칸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어서 반야심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라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 무지 사바하제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무지 사바하. 네, 다음은 특별한 기증식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단 심사에 앞서 주식회사 SJ 파워 신항철 대표님에 대한 재단법인 선무도 대금강문의 외후 이사 추대태 증정과 SJ 파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싱그라미 마스크 기증식이 있겠습니다. 신항철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대태 제8호 주식회사 SJ 파워 대표 신항철. 귀화를 불교 전통무의 선무도 대금강문의 외호 이사로 추대합니다. 2021년 6월 5일 재단법인 선무도 대금강문 문주 이사장 설저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문주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다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재단법인 외호 이사로 초대한 우리 신항철 대표님은 SA 파워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골골사 신도로서 그동안 많은 보시를 하셨고, 또 SA 파워에서 노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스크 생산 제조업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지난해부터, 금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도 2,000장이나 기부를 하고, 오늘, 또 앞으로 해외에 보낼 마스크까지 해서 10,000장 정도를 우리 골고사 또 선무도 대금강문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하는데, 오늘 승단 심사에 처음에서 보시에 대한 법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뜨거워서 내 머리가 좀 타도 뭐 나는 전혀 그저 뭐야 괴롭지 않고 좋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고 땀이 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단 심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다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오늘날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내가 31년 전에 1990년 5월달까지 나는 기림사 주지를 했습니다. 기림사 주지를 4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5월달 임기를 마치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내가 이 골그람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초겨울이 다 돼가는 시기에 한 12월 초나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을에 사는 아주 오래된 이 골그람의 신도들이 몇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기림사로. 선생님, 지금 우리 골그람이 참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기도도량이 지금 굿땅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암자가 거의 뭐 못쓰게 됐다. 황폐가 됐습니다. 스님께서 이 암자를 다시 좀 구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60년을 살았던 그 가족이 있는 스님, 뭐 우리말로 하니 대처승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스님들이 여기를 3대를 살다가 3대 손이 자기는 스님 생활 하기 싫다고 이 절을 팔고 나가버린 거예요. 팔고 나갔는데 그 절을 누가 샀느냐? 부산에 있는 박수무당이 이 절을 샀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걸 부산에 이제 그 신도들 한 5명하고 부산에 그 철학관 하는 박수무당을 만나러 갔어. 가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암환심이 높아가지고 스님이 갔는데도 별 뭐 그냥 예의도 갖추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절을 네 번째 절을 자기가 샀는데 사가지고 뭐 자랑을 하는 거야. 불사를 해서 뭐 다시 팔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그 사람 자랑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양무제와 달마 대사가 나눈 그 법담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양무제가 황제가 달마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전국에 수많은 절을 짓고 수많은 탑을 세우고 불교를 포교를 했다. 내 공덕은 얼마나 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이런 자에 무라고 했습니다. 없을 무자 무. 무소공덕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불사를 하고 그랬는데 왜 무라고 하느냐? 라고 황제가 은근히 화가 나서 대물었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 상이 내가 불사를 했네, 포교를 얼마를 했네, 복을 얼마를 지었네 하는 그런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있음으로써 이제까지 당신이 한 그 공덕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 얘기에 황제는 엄청 화가 났겠죠. 그 자리를 이제 파하고 난 뒤에 황제는 달마를 죽이려는 그런 없애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달마는 야반에 그냥 그 나라를 떠나가지고 저기 지금 순산 소림사가 있는 하남성으로 그냥 숨어버리죠. 어쨌거나 달마의 스토리는 그렇다 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그 사람에게 했느냐. 당신이 네 개의 절을 사가지고 불사를 해서 다시 팔고 돈을 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래 했던 것이고 또 그 불사를 통해서 당신이 사회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내세우면 그 자체가 바로 달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공덕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철학관 하는 이 박수무당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삼배를 하는 겁니다. 신도들이 있는 데서, 신도들 한 5명 있는 데서. 그러면서
스님,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역시 임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절에 돌아가셔서 계시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림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나 첫 새벽에 6시쯤 돼 전화가 온 거야. 부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유서 깊은 도량을 내 개인의 이기심으로 그렇게 굿당을 만들고 그랬는데 참회하니까 기림사에서 이것을 인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가 임기를 끝내고 내 짐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조그마한 60평짜리 10평도 안 되는 그 오두막 집을 나는 정말 열심히 참 기도하면서 원력을 세워서 불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연법이야. 인연법. 어떤 원력을 세우고 어떤 인연을 맺어가면서 지어가면서 그 뜻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 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골불사는 어떤 뭐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도량이 땅이 넓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골불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법력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서 전 세계 13개 나라에 이 선무도 회원이 수행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연인은 7,000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의 한 거점인 그 도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연이 있기까지는 내 자신의 어떤 원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30여 년 동안 나와 함께 수행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골불사의 신도님들과 우리 선무도 대근강 회원 여러분들이 그 함께 이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울러 말하자면 보시에 해당이 된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내고 기도를 하면은 다 그렇게 아울러져서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야. 인연법이란 말이야. 물론 이 골불사는 단순한 어떤 선무도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불교의 전반적인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이 템플스테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한국 불교의 선무도의 총본산으로서 이제는 부끄럼이 없는 그런 도량이 가꾸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 도량에 여러분들의 그 신심과 원력으로 여러분들의 이 법의 꽃을 화엄의 꽃으로 이제 장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사에 응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 동작들은 바로 부처님의 불보살의 무드라야. 한편의 경전을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동작들이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불보살이라 이 말이야. 화엄경에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 했어. 부처님과 중생과 마음이 차별이 없단 말이야. 같단 말이야. 과연 그 분상에 어떻게 몰입하느냐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소 햇볕은 뜨겁고 땀은 많이 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마 감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신사 진행을
하시는 심사위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김목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목인 법사님, 정인숙 법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기 심사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실기 심사 진행을 하신 우리 최익을 보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별 시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법사님께서 삼승영을 시연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범 공연에는 선덕 법사님과 안치욱 법사님께서 공연을 하시겠습니다. 434호 성명 박아름 소속 서울본원 위사람하여 소무도 발전에 공헌하였으므로 제59회 승단심사에 지응하여 그 공적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1년 6월 5일 사단법인 세계소무도총연맹 총재설저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상품도 네, 함께 뒤돌아서 네, 합장해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뒤돌아져서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생을 다 제59회 승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